자,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죠? 일간이죠? 키토요. 키토는 지구의 안쪽을 향해, 지구의 안쪽. 예, 지구의 안쪽이고요. 지구에는 식물들이 이제 뿌리를 받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 키토의 가장 큰 특징은 배양의 배양. 배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토 일간으로 태어나면 일단은 착해 보입니다. 남들한테 잘 베풀기도 하고요. 초면에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뭐, 초면에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할 거다? 이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기토일간은 땅 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토일간을 오래 사겨도 그 속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의 소명은 뭐냐면요. 목을 잘 배양하는 거예요. 목을 잘 배양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병화 필요하고요. 땅이 따뜻해야죠. 그리고 땅이 축축해야죠. 그래야지 뿌리가 수분을 잘 흡수하겠죠? 이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팔자 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월지. 수월에 태어났어요. 수월은 어떤 달이냐면은 다음 달이 해월, 겨울이거든요. 목에 씨앗이, 그러니까 목이 이제 소명을 당하고 배어지고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는 시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월에 겨울이죠.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 겨울. 겨울을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해? 병화. 그리고 습도, 개수. 똑같아요. 이두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보자. 기사시가 되면은 여기도 사가 있지만 여기도 사가 있죠? 병화 있어요. 경호시가 되면 4, 5가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개수. 개수가 없네. 일단 임이고 임은 있는데 기토가 두개 있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생시 보정을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생시 보정. 지금 기토 두개 떴어요. 기토 두개 떴기 때문에 생시 보정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형제가 있는지. 형제 있으세요? 형제. 두 번째. 지금 32살, 33살. 경금이 이렇게 두 개나 뜨면요. 승질이 어마어마합니다.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서술 부탁드릴게요. 경금 하나만 있어도 내 속에 있는 얘기. 기토는 땅속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경금 하나만 있어도 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두 개나 되면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 경금이 땅속을 지가 파헤쳐버려. 예, 그래서 좀 뭐라 하죠? 사회 경제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예, 사회적으로 실수를 많이 해요. 그 실수를 하는 정도를 따져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4화, 5화, 5화가 있으면은 얘는 그 뭐라죠? 제어를 하는데 얘를 제어를 못해요. 이렇게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는 뭐라죠?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겠지. 네, 그런 부분은 확인 부탁드릴게요. 언니 있고 성격 짜증 많고 게으르고 남자들 그냥 본인이 남자들하고만 잘 지낸다는 얘기죠? 기사시예? 오케이. 여자들하고 잘 지내요, 혹시? 언니도 남자들하고만 잘 지내? 아, 오케이. 그럼 기사시 맞아요. 본인은 기사시입니다. 예. 왜냐면 똑같은 기토잖아. 그럼 똑같이 행동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이 승질 자체가 경금이 두 개면은, 뭐라 하죠? 하늘을 찢어요. 남자랑 잘 지내지도 못해. 그냥 남자 하나 있으면은 그냥 막, 뭐라 하냐. 그렇습니다. 근데 기토 두개 경금 하나면은 남자랑 잘 지내는 이유가 식상이잖아. 속내도 잘 꺼내고 이 식상이 재성을 또 생해.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남자랑 뭐 관계를 맺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또 연애도 잘하고 그래서 남자와의 관계는 괜찮아요. 미모도 좀 있을 거예요. 다만 여자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다.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언니랑 본인이랑 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잠깐만요.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언니는 대장부 같이 여우 같고 본인은 부끄러움이 많아. 그럴 수는 있어. 근데 둘다 남자랑은 잘 지낸다며. 자, 솔직한 얘기 합시다. 성생활이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남자랑 만나서 잘 사귀고, 뭐, 예를 들어서 섹스도 잘 하고, 근데 이제 뭐라 하죠? 공주병. 연애를 잘 하죠, 둘 다. 그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성적으로 좋아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경금이 두 개면은, 원나잇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성격인지 궁금해. 부끄러움이 많으시면은 원나잇이 그렇게 잘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본인이 화류에서 몇년 일했다고? 아, 그러면 이거 가능성 있는데? 잠깐만. 아, 잠깐만. 자, 봅시다. 경호실 가능성이 좀 높네. 그래,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 아, 이제 안 한다고? 대세 보자. 보자, 대세 오늘 봅시다. 혹시 언니는 화류에서 일안 했어요? 아, 언니는 공무원하다 지금 주부예요? 그럼 경호실이에요. 예. 이거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네. 식상이 두개 정도 돼야지 화려하게 해서 일하지.
기토가 병화까지 봤는데 식상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예, 경호시예요. 네, 본인도 해외 사신다고요? 네, 경호시예요. 네, 기사 이렇게 되고 경금이 하나면은 화류계까지는 안 가요. 네, 여자가 이제 화류계까지 가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각오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지금 경호신지 기사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사면은 사중에 해준 간목을 불러요. 근데 경호시면 4, 5, 미를 불러요. 미중 을목을 불러요. 예. 자, 화류계는 1, 2 남아있다고? 대부분 안내데스크하고. 뭐야? 아, 헷갈려. 자, 봅시다. 그러면은 본인은 예를 들어서 화류계에서 뭐, 남자랑 뭐 성관계를 하거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안내데스크만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잠깐이라도 한 거예요? 좀 뭐라지? 이게, 자, 기사시냐 경호시냐인데, 경호시가 되면은 일단 화류계에서 일단 성관계까지는 가야 돼. 그리고 미주을목 얘랑 결혼해야 되고요. 안내 데스크까지만 했으면은 기사 그리고 언니랑 비슷한 상황에서 사과가 부른 해준 간목 얘랑 결혼을 해야 돼요. 아, 화류계까지 가긴 간 거죠. 뭐 이렇게 그러면은 경호시예요. 화류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남자랑 성관계까지 했다 그러면 경호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뭐라죠? 하여튼 남자랑 성관계를 안 했다 그럼 기사시. 이해했죠? 아, 돈 많이 벌었다고? 오케이, 그럼 경호시. 경호시고, 4, 5가 부른 미. 4, 5미 방합이거든요? 4와 5가 있으면 미를 불러요. 미중 을목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경호시입니다. 식상이 적어도 두 개 내야지. 화류계에서 일을 하려면. 네, 그죠. 예. 기사시가 되면은, 일단 기토가 나랑 같은 비견이잖아요? 예, 비견이니까 언니랑 나랑 좀 비슷하게 가야 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언니랑 나랑 삶이 좀 달라요. 근데 되게 화력에 있는 거 치고는 되게 잘 빠져나오셨다. 잘 빠져나오셨고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경호시가 되면 자꾸 승질 부리거든요. 승질 내고 승질 부리고 이런 승질을 좀 죽이셔야 돼요. 예. 그거는 좀 추천드릴게요. 예. 아, 돈. 예, 어쨌거나 승질 좀 죽이셔야 돼요.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뭔가 문제 아니 그 평탄한 삶 사시려면은 네, 성질 죽이시고 예, 약간 좀 이렇게 조신하게 그죠? 예, 그렇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리리님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봐서는 경호시라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고생하시는구나, 그죠? 경호시가 되면 뭐냐면은 내 승질이 좀 펼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인성이라니요, 식상이잖아. 예. 식상이 투출했잖아요. 쓸데없는 경금이 투출해가지고 화류계까지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인상이 강한 게 아니고 식상이 강한 거예요. 네, 수련이기 때문에. 네, 수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앞으로 인생은 인성을 향해서 살아야 돼요. 자꾸 책 보시고 공부하고. 아, 여자들이랑 잘 못 지내서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여자들이 약간 띠꺼워하거든. 좀 짜증내고 왕따시키고. 여자 있는 데 가지 마시고 차라리 혼자 책 읽으세요. 여자들이 있는 데서는 철저하게 본인을 숨기세요. 그냥 예, 승질 내지 마시고. 그러시면 적어도, 아, 그니까, 친분금 있죠? 차라리 그냥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고, 그냥 네네, 요것만 하세요. 그럼 중간은 가는데, 승질 나겠지. 그래도 뭐, 어쨌거나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제 생시를 좀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오수라비요? 뭔데, 무슨 오수라비야? 오수라비 성립이 되면 뭐 좋은가요? 그런 것도 없는데. 딱히 없습니다. 예. 네. 사신형은 성립합니다. 네. 오수라비 성립하는 거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성립하면 뭐가 좋은지. 좋은 게 없는데. 그죠? 네. 리디님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